안녕하세요. 메디토커 신혜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나자 미국 FDA 승인 국산 항암제 최초 에헤라디아 피트 유한의 가능성은 무한이답니다. 자, 오늘 저는 올림픽 금메달 솔직히 딴 거보다 이게 더 기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올림픽 얘기할 때 했지만 솔직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이제 우리 일상이랑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은 뒤로부터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기도 합니다. 기분은 뭐 솔직히 그때 응원할 땐 좋지만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그 미국 FDA 허가 국산 신약 현황인데 그동안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8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지금 LG화학의 팩티브부터 LG화학의 팩티브, LG화학이 지금 밑에 생명과학이 저기 들어가 있죠. LG생명과학에서 만든 팩티브라는 것이 항생제로 맨 처음 FDA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이스트의 시벡스트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적응증을 보면은 항생제, 혈우병 치료제, 수면장애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거는 저기 암에 걸리면 호중구가 감소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자가 면역 질환 혈액제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대단한데 항암제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항암제가 물론 그 어떤 질병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죠. 작은 질병이라도 내 가족이 걸린 게 가장 큰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지금 항암제라는 이 지금 학문적으로 봤을 때 항암제가 어떻게 보면 최고봉에 최고로 마지막에 점령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인데 드디어 나온 겁니다. 지금 드디어 항암제로 첫 번째로 나왔다.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항암제는 우리가 항상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론 이 지금 2023년에 녹십자 알리글로도 대단해요. 여기도 지금 8년인가 도전해가지고 겨우 이끌어낸 그 대단한 어떤 끈질긴 끈기를 보여줬던 어떤 저 녹십자의 그 업력에 지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유한양행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화룡정점을 찍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스코텍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유한양행이 이번에 지금 그 FDA 신약 허가를 받은 데는 다 이게 혼자 하는 이게 단체 게임입니다. 이게 단체 게임이에요. 이 양궁도 보시면은 뭐 개인 게임인 것 같지만 뒤에서 응원해주고 뭐 영점을 잡아주고 이런 코치진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그래요. 물론 또 우리나라 거를 같이 비교하기는 싫지만 뭐 HLB도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HLB도 병역요법으로 나갔는데 파트너사가 중국의 항서제약이에요. 근데 이제 뭐 중국 제약사라고 해서 무조건 무슨 뭐 떨어진다. 뭐 이게 우리가 알리테모에서 워낙에 받은 그 이미지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중국 제품에 대해서 워낙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뭐 철심에 박혀가지고 막 다리를 막 뭐 평생 흉터를 쥐고 살아야 되니 뭐니 그런 게 있고 뭐 시멘트 넣은 음식도 막 옛날에 발견되고 이랬잖아요. 분유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이오신 제약 바이오신에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은 대단합니다. 지금 면역 항암제에서도 우리나라도 면역 항암제를 하나도 못 간 거를 지금 이 렉나자도 면역 항암제는 아니거든요. 표적 항암제지. 면역 항암제 쪽에서 중국계 처음으로 FDA 허가를 먼저 받아버렸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제약 바이오신에서 중국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중국과 미국 파트너가 중국 파트너냐 미국 파트너가 다른 거죠. 지금 렉나자의 파트너는 미국의 얀센이고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입니다. 지금 HLB 파트너는 중국의 항서제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얀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리뷰리반트라는 그 정맥주사제형의 이 이중항체 항암제를 이미 단독으로 FDA 허가를 받은 상태고 항서제약의 캄레리주맙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FDA 실사 부분에서 공장 실사 부분에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얀센에서는 공장 실사 부분에서 걸릴 게 없는 겁니다. 이미 공장 실사가 포함된 부분으로 FDA 허가를 받았어요. 리브리반트는.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파트너사가 있겠죠. 오스코텍에서 레이저 튜닝의 본 물질을 이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스코텍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파이프라인이 그려져 있죠. 이게 뭐 페이지 1, 2, 3 하니까 마치 그 마블의 MCU 세계관 같죠. 여기서 가장 진행이 많이 된 게 여기죠. 레이저 튜닝이죠. 레이저 튜닝이라는 물질명으로 유한양이 공정 제어를 통해서 만든 게 렉나자입니다. 그걸 이제 얀센에 또 기술 수출하여 지금 렉나자랑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FDA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럼 이제 마일스톤이 이 오스코텍에도 떨어지게 되겠죠. 오스코텍이 이전의 물질을
최초의 물질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트너사가 이제 두 명이 써 있습니다. 파트너스에서 유한 그다음에 얀센 유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객체가 있는 겁니다. 오스코텍이 있고 물론 더 가면은 오스코텍의 미국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개발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스코텍이니까 오스코텍 자회사니까 오스코텍과 유한양행과 얀센 이 세 객체의 협동 플레이가 지금 이것을 이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코텍도 결국에는 바이오 벤처 회사로서 자기가 할 만큼 다 하고 위로 넘겨서 성공의 어떤 씨앗을 뿌린 회사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중간 단계죠. 이 오스코텍의 물질을 유한양행이 받아서 유한양행이 세계로 진출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간에 있는 브릿지 단계, 브릿지 역할이죠. 렉라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임상 3상 단계를 갖고 이 존슨앤존슨 파트너가 돼 있죠. 얀센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단독요법도 있습니다. 렉라자 단독요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허가를 받은 거는 렉라자랑 여기는 성분명으로 아미반타맙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아미반타맙을 성분명으로 한 제품명이 리브리반트입니다. 보통 출시가 되고 나서는 이제 제품명이 붙기 때문에 제품명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레이저티닙이 성분명이지만 이제 렉라자로 나왔고 렉라자가 미국에서는 제품명이 라지크루즈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독요법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렉라자. 그 다음에 이 병용요법 글로벌 상상, 이 결과를 바탕으로 FDA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지금 이 렉라자 단독 이 글로벌 임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렉라자 단독의 힘으로도 만약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어쨌든 유한양의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건 여기입니다. 아까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GC녹십자, ABL 바이오, 그리고 길리어드, 진스트로 바이오, 진츠 바이오. 자, GI 이노베이션. 자, 이런 회사들이에요. 오스코텍과 비슷한 그 유형의 회사들의 좋은 물질을 받아다가 유한양의 공정 제어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세계로 진출하게 하는 이 역할을 지금 이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한양은 이 지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경구용이고요. 그래서 알약입니다. 렉라자는 알약이고 뭐 이게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도 그러는데 1년에 8천만 원, 9천만 원 되는 거를 이 유한양행은 지금 무상 제공을 또 하기도 했었죠. 유일한 박사님의 그 어떤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 경구용 약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LG 렉라자라고 써 있는 것이고요. 경구용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이 파트너는 예, 존슨앤존슨의 아, 요거는 그 뒤로 넘어갔군요. 이 지금 이번에 나온 거를 지금 메인 화면에 존슨앤존슨에 띄워놓은 거를 지금 번역한 겁니다. 리브리반트 성분명은 아미반타맙이죠. 제품명이 리브리반트고요. 이 지금 라지크루즈라는 이게 렉라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라지크루즈로 팔릴 거예요. 그래서 병용에서 EGFR 돌연변이 진행성 폐암 환자를 위한 1차 화학요법이 없는 치료제로 미국에서 승인났다. 화학요법이 없는 거. 지금 플라우라 2라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또 이걸 대응하려고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인 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이 굉장히 껄끄럽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방어를 쳐야 되죠. 근데 1세대 항암제를 끌고 왔어요. 화학요법을. 우리 머리털 다 빠지고 살 빠지고 막 정상세포까지 다 부시는 거. 그 화학요법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 경구용을 병용했을 때 지금 이 리브리반트랑 렉라자 병용요법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대신에 그게 있습니다. 화학요법은 1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화학요법을 무조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세대, 3세대가 안 들으면 1세대 화학항암제 다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1세대 화학항암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화학요법을 같이 병용한 거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거부할 선택 옵션이 없을 땐 해야죠. 이건 암이라는 어떤 무시무시한 질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강조한 게 그거죠. 존슨앤존슨에서 화학요법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리브리반트의 그 포장지입니다. 이 리브리반트는 정맥주사 제형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피하주사 제형으로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시간, 6시간 걸릴 걸 5분 만에 다시 맞을 수 있는 또 그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죠. 껍질이죠. 이것도 경구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이제 병용요법을 통해서
리브리반트와 렉나자의 어떤 병용요법, 이 공격을 막아낼 겁니다. 이 싸움이 앞으로 재미 볼만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포사 임상 3상을 지금 그 근거로 해서 FDA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마리포사 임상 3상의 요 좀 초록이라고 하죠. 우리 그 뭐 처음에 할 때 간단히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그 그림이고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FDA가 뭘 보고 허가를 해줬는가? 결국에 타그리솔을 깨부시는 결과를 보여줘야지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마리포사는 스페인으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획기적인 삼상 마리포사 연구에 따르면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리브리반트, 성분명 아미반타맙하고 라제르티닙, 이게 렉라자예요. 병용하면은 오시머티밉,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솔의 성분명입니다. 에 비해서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과물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왜 FDA가 승인했는가? 이 지금 환자 중에서 89%, 거의 90%죠. 90%는 굉장히 고위험 질병이나 임상적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거기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솔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FDA에서 그거를 주목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41%는 뇌전이. 지금 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굉장히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뇌 전이가 40%가 돼요. 다 뇌로 가버려요. 그럼 뇌는 치료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6%는 간으로 전이가 돼버리고요. 54%는 TP53. TP53이라는 건 원래 좋은 거예요. 좋은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버리면은 암세포의 증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인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대부분의 암, 거의 50% 이상의 암에서 TP53의 돌연변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다음에 70%는 ctDNA. 대부분의 암 환자의 혈액 속에는 ctDNA라는 이 종양 혈액이 흘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를 했는데도 ctDNA가 혈액에서 계속 검출이 된다. 치료가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90%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 환자들에게 전부 다 리브리반트랑 렉라자 병용 한 군,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 한 군, 그다음에 렉라자 단독 한 군, 이렇게 해서 세 군을 비교한 게 마리포사 임상 3상이에요. 뒤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진행 생존값입니다. 근데 무진행 생존값 중간값이죠. 미디언 PFS.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OS도 중요한데 전체 생존 기간이죠. 근데 전체 생존 기간은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암 환자가 중간에 뭐 외출을 하기는 어렵죠. 외출을 했다고 칩시다. 외출을 했는데 정말 운이 안 좋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것도 거기서 사망 기간으로 칩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생존 기간을 거기서 끝내는 거 맞죠? 교통사고로 어쨌든 사망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암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전체 생존 기간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근데 질병에 관한 거를 좀 더 중시한다고 하면은 이 PFS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준이 있어요. 종양의 크기가 20% 이상 넘게 안 올라가야 됩니다. 크기가 20% 이상 넘게 올라가면은 그건 발전된 거예요.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건 무진행 생존 기간이 끝난 거죠. 진행이 되지 않고 생존한 기간을 나타내는 게 무진행 생존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해라는 게 있는데 관해는 암의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건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암이 줄어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관해, 부분 관해나 완전 관해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PFS를 따진다. 그래서 이게 생존 기간입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 있는데 중간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미반타마비랑 레이저티닙을 병용했을 때 20.3개월이 나왔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 오시머티밉을 했을 때 14.8개월이 나왔습니다. 6개월 앞섰습니다. 앞선 게 6개월 더 살았습니다.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8.2랑 12.9개월이죠. 이거는 TP53 동반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입니다. TP53이 아까 좋은 유전자인데 돌연변이가 생겨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아미반타마 레이저티밉 병용 18.2개월, 오시머티밉이 12.9개월. 이것도 6개월 이상 앞섰습니다. 그렇죠? 6개월 이상 더 살았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8.2랑 11은 간전이 환자입니다. 간전이 환자가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용요법이 18.2개월인데 오시머티닙은 11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 앞섰어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이거는 20.3, 14.8이죠. 이거는 ctDNA. 아까 이 환자의 혈액에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이 종양 유전자가 흐른다. 그러면 치료가 안 된 겁니다. 그 환자 중에서
20.3개월 대 14.8개월로 이것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자, 다 앞섰습니다. 모든 게 다 앞서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입니다. 16.5 대 9. 이거 차이가 제일 크네요. 이거는 아까 전에는 CT DNA가 흐르는 환자, 원래 흐르는 환자. 이건 치료를 했는데도 두 번을 했는데도 계속 혈액에서 흐르고 있는 환자입니다. 아주 굉장히 고위험군이죠. 16.5개월 대 9.1. 이거는 전체 절대값은 적죠. 왜냐하면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혈액이 흐른다는 거는 치료제가 잘 안 듣는다는 얘기니까 전체 생존기간 절대값은 작아요. 근데 거기서도 차이가 있죠. 더블 스코어,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자, 모든 고위험군에서 전부 다 병영이 지금 오시마티비를 앞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FDA가 통과를 시켜준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일한 박사님의 이 지금 일화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일화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제약회사의 최초 기업 공개. 보통 기업 공개를 꺼려요. 유한양이 솔직히 기업 공개 안 했어도 됐거든요. 유일한 박사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최초의 기업 공개를 한 회사가 유한양입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신데렐라. 자, 신데렐라 왜 나왔냐? 이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다 주도하고 하시는 분이 연세대학교 조병철 종양대학 교수님이시죠. 맨날 표현하는 게 렉나자 신데렐라가 리브리반트 왕자님을 만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로 깨부시러 간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노래를 한번 불러야겠네요. 한 줄 매듭형. 신데렐라는 모진 고문을 받고 왕자님 만나려고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렉나자는 틀리네요. 렉나자 신데렐라는 어려서 리브리반트 왕자님을 만났고요.